Let's go! 2014년 11월 16일. 제이요? 아, 레몬스터. 야, 너, 예스. 제 이름은 레몬스터입니다. 예, 아, 오늘 주제. 차백, 바로 신인상. 신인상. 와, 드디어 신인상을 받았어. 정말 행복해. 예. 아, 정말 소감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나 너 랩한 줄. 아, 소감을 되게 하기 전부터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진짜 웃겼던 게. 버스터 라인 줄. 진짜 웃겼던 게. 내가 소감 얘기하잖아. 방심피디님, 조용히 말하라 하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하고 랩하는 줄 알고, 갑자기 막 환호성이 막, 랩이 아니고, 그냥 수상소감이었어요. 아, 맞아. 수상소감. 아무튼, 어때? 신인상 받으니까? 신인상, 정말 그대로 바라던 건데, 막상 받으니까 뭔가 약간. 수감이 잘 안 나지. 어안이 벙벙? 진짜 우리 무대 올라가면서도 계속, 와, 대박. 표정도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막. 심지어 팬들이 이제 같은 멤버들이랑 김현희 씨 좀 챙기죠. 혼자 쫄래쫄래 가냐고 앞에서. 아, 신나가지고. 신났어. 기자분들이 기사 쓰셨더라고. 신인상 받은 애들이 제일 덤덤했다. 우리 덤덤. 울 줄 알았는데. 덤덤터졌나. 그래서. 너무 좋았다. 그래도. 내가 울 줄 알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받았어. 왜냐면 전에 기대를 안 하고 있었어가지고. 맞아. 그래서 울음이 나올 새도 없었던 것 같고, 하고 받고 내려와서도 굉장히 좀, 뭐랄까, 진짜 좀, 받은 게 맞나? 그렇게 다 똑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다 진짜. 진짜. 뭔가 오늘따라 이렇게 어색하냐 반말이. 그러니까. 다 똑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다. 다 똑같은 생각이었다. 예, 네, 그랬다. 그랬다. 예. 네. 참, 뭐 로고 별거 있어. 그래, 별거 있어. 그래, 신인상 받았으니까 상 탄 만큼 더 열심히 하겠다. Yes. 파이팅. Yes. 간절 브레이크 한번 보여줘. 오케이, 화이팅! 우리 신인상 받은 만큼 열심히 하겠다. 화이팅이다. 되게 간절히 노래할 거야. 노래. 노래 몬스터. 이제부터는 제이홉을 본받아서 희망적으로 랩할 거야. 예! 희망 기뻐, 희망. 신인상 화이팅! 호프! 오! 그 중고로 하면 뭐야? 흥방. 흥방. 글로벌 방탄소년. 글로벌 소년단. 아, 어쨌든 진짜 신인상을 받아서 너무 좋았고. 진짜 팬분들 덕분에 받은 거지, 진짜. 맞아.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신인상 이제 받았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월급도 인상 받아봅시다. 오늘 로그 끝!